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반철현입니다. 오늘은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폴트 세팅 중에서 계단 그리고 텍스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공간 안에 계단을 그리는데 항상 계단 폭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겠죠. 이렇게 좁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코드상 적절하지 못한 치수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다 계단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계단을 그리게 되면 편집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씩 떨어지는 어떤 면, 이 폭에 대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미리 계단의 폭을 약간은 좁게 설정을 해둡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림 계단을 만든다고 할때 이미 이 설정의 범위를 벗어나죠. 이렇게 이런 불편한 사태가 생겨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편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전 이게 싫어서, 계단을, 1500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본적인 폭을 1800 정도는 할수 있게끔 디폴트를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850, 830 이상 계단 폭이 나와야 되니까 벽 두께 빼고 하면 이제 1800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단을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물론 이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예상을 하기가 조금 더 쉽죠. 계단이 어떤 형태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예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 가시더라도 뭐 목적이야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계단의 디폴트 세팅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우선은 계단의 디폴트 세팅은 인테리어와 실내 계단과 실외 계단, 그리고 램프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인테리어 하나만 할줄 아셔도 나머지 램프라든가 뭐 외부 계단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단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X8이 되면서, 물론 이제 그전 버전부터 좋아지긴 했지만, 설정한 걸 3D로 이렇게 직접 볼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배울 때 있었던 X5 버전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어가 잘될 걸로 봅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오토매틱 부분은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험상 거의 코드에 준해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 단높이가 200이 넘어가게 되면 계단 자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던가, 길이를 더 필요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 설정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서 손댈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950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저는 750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세팅을 했어요. 750. 그 다음에 계단의 스타일, 스트링거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 거냐, 이게 보이시죠?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게 보이시죠? 스트링거 탑, 스트링거 베이스, 이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형태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가운데만 있는 거. 디자인적인 측면이겠죠? 크로스 스트링거. 뭐가 닿는지 보이시죠? 네, 스트링거 측면이 다 이렇게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옵션. 자,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막을 거냐.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분은 못 봤는데,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라이즈. 오픈 라이즈 뭐가 변했는지 보셨나요? 누르면 딱 뚫리죠. 근데 실제로 이런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뭐 드래그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제 돌출각 측면에서 보시면 얼마나 튀어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 X8이 되면서 이 계단을, 이 브레이크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여기 딱다 되거나, 대충 다 됐죠. 위층으로 올라가면 아예 안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얼마만큼부터 보여지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일 거냐, 말 거냐. 보일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이제 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일 높이를 얼마나 할 거냐. 850으로 할 거냐. 1000으로 할 거냐. 높아졌죠? 좀더 확실히 해볼까요? 1500. 850. 그죠? 랜딩 레일 마찬가지고요. 이거 레프트를 끄면 꺼지고, 키면 대략적으로 제가 손대는 것들은 요 정도만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핸드레일의 종류, 바꾸실 수 있고요. 핸드레일 라인을 어떤 라인으로 할 거냐. 너무 까만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릿해진 거 보셨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누르시면 다시 파일에 돌아갑니다. 휠 스타일인데, 솔리드로 채워져 있으면 계단 밑에 있는 문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티는 나지 않지만, 요걸 누르시면, 이
계단 하부가 솔리드로 딱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보여요. 요 계단의 밑에가 보여집니다. 해칭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솔리드일 때는 할 수가 없어. 해칭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컬러는 뭘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칭이 되니까 요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솔리드로 해서 원래 디폴트 값을. 매트리얼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시면 돼요. 레일, 뭐 트림, 소프트볼, 스레드, 이런 것들. 화살표, 이 화살표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컬러를 그다음 블루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냥 디폴트 검색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의 디폴트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이 텍스트 부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계단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지금 보시면 글씨 크기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지할 만큼 충분히 커요. 여기서. 네,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new temp, new template.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시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 창의 라벨이 작아요. 이래서야 원. 이것과 비교가 되시죠? 이것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확실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인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텍스트 스타일을 들어가셔서 에디트를 들어가시면 디폴트 라벨 스타일 에디트.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만드실 건 없지만 크기만큼은 꼭 적절한 크기로 한번 만져주시는 게 좋고요. 뭐 스케일은 1:50이 요거 그냥 두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텍스트 스타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라벨과 텍스트는 조금 달라요. 이 텍스트는 치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라벨은 말 그대로 요 라벨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룸라벨 스타일이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안 보이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룸은 라벨 쓰지 않으니까. 리치 텍스트도 뭐 특별하게 만드실 거는 없으신데, 리치 텍스트만이 한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리치 텍스트에 대한 것도 세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50 텍스트. 1:50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일은 많지 않지만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텍스트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뭐 정렬을 할 거냐 이런 거고요. 라인 스타일은 무엇으로 할 건지, 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필. 그러니까 텍스트 예를 들자면 리치 텍스트 여기에서 일반적인 텍스트를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창이 뜹니다. 눌러서 이 개체를 이렇게 옮겨보면 글씨의 박스가 뒤에 있는 그 개체를 가렸죠. 요게 이제 필이에요. 채우기인데 솔리드로 안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앵글로 해서 선을 뭐 화이트로 하고
투명으로 하면 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휠을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거든지 다 되니까 어느 텍스트든지 텍스트에서 텍스트 스타일, 리치 텍스트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로우드, 화살표도 마찬가지. 50대 50으로 할 거다. 무엇으로 할 거다. 뭐 이걸로 할 건지 하시면 되고 컬러도 그렇고 마커. 자, 이 마커인데 이 마커를 사실은 아직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보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디폴트 세팅 중에 어차피 이거 설명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설정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글씨 크기를 설정했어도 건축 면적에 따라서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글씨 크기가 보이는데 건물이 커지면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글씨 크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프에서 만들어 놓은 설정이 퍼포먼스 설정을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X8로 바뀌면서 약간 혼돈스러워 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제가 갑자기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꼭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건가 싶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쉿. 오케이.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건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